자, 이 사주해 봅시다. 내용인즉슨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용감하지만 무모하고 의롭지 못하다. 22세 경호년에 장물을 취급하여 감방에 수감되고 24년 석방되었지만 계유년에 술 처먹고 구타하여 또 감방에 갔다. 32세 경진년에는 아들이 급성 폐렴으로 죽었다. 자, 우리가 십궁도에서 갑이 생의 출발점이고 경이 갑의 출발점을 막는 충자경으로 한다. 이것이 연령으로는 46에서 53세 사이다. 그런데 이거를 십신으로는 편관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편관의 물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1. 스트레스 2. 관제구설 3. 직업변동 4. 육체손상 5. 외도들통 이런 거라고 그랬죠, 그죠? 이 범위를 잘 벗어날 수가 없다. 소위 말하는 갑경충물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느 입장에서 본 거야? 갑의 입장에서 본 거지. 또 그걸 경의 입장에서 보고 또 이런 뭐 이런 물상이 생긴다고 하면 안 되지. 경은 갑을 편관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편재로 갑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활용. 갑 입장에서 경은 두들겨 맞는 거야. 왜 두들겨 맞냐? 자신의 존재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인생에서 46에서 53세가 되면 맹꽁이 같이 가만히 있지 말고 여기에서 나머지 인생을 어찌 살 건지 제2 인생을 설계를 해라. 이런 걸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원하면 네. 그리고 알아듣고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지 바꾸지도 않고 가만히 자빠져 있으면서 감 떨어지기만을 바라면 안 된다 이거죠. 이미 갑에서 을, 뱅, 정, 모, 기 45살까지 이미 다 써먹은 거야. 그 다음에 46살이 되면 경금이 오는데 이 편관이라는 글자가 충으로 갑의 존재를 부정하기 시작해. 쉽게 말하면 45세까지 살아왔던 그런 것들을 부정해. 뭐하래? 왜? 바꾸래잖아. 인생을 바꿔봐, 고쳐봐, 막 이런 얘기라고. 그거를 충이라고도 하고 십신으로 보면 편관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애울 게 아니라 그냥 자연의 시간의 흐름으로 이해하면 그만이다. 굳이 명칭 외워가면서 이럴 필요는 전혀 없다. 자, 그렇다면 이 경이라는 46에서 53세에 활용하는 그런 글자가 여기 월간에 드러났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건 뭐냐면 일찍 46세 이후에 겪어야만 하는 어떤 인생에 대해서 이 사람은 16세, 23세 사이에 일찍 겪어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뭐죠? 어린 나이에 늙은 경험을 미리 해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시간을 당겨 쓰는 거예요. 당겨 쓰다. 그렇잖아. 46세에나 써야 될 그것을 당겨서 16세에 써야 돼.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면 어린 나이에 인생의 쓴맛을 보다야. 그래서 여기에 힌트를 얻은 여기서 노래를 작곡한 게 있잖아요.
만큼 성숙해지고 어린 나이에 이제 성숙해지는 거예요. 아마 그 노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소문이 있긴 해요. 자, 그러면 감목은 이상하게 16에서 23세 사이에 뭔가 고칠 일이 많아. 그리고 인생의 쓴맛을 볼 일이 많아. 그런데 나머지 구조들을 또 같이 봐야 되겠죠. 그죠? 그것만 보면 안 되지. 무조건 인생의 쓴맛을 보겠군 이랬다가 내가 쓴맛, 그런 말 한 사람이 쓴맛 볼지 몰라. 그러니까 나머지 구조를 보고, 아이고, 인생의, 어린 나이 인생의 쓴맛을 봤군요. 해야지. 다른 구조 안 보고, 어린 나이에 인생의 쓴맛을 봤군요 하면 코너로 가가지고 쓴맛을 당할진 모른다고. 자, 이 구조에서 경금은 경오로 있어요. 경오로. 그죠? 5월이라고, 5월. 그리고 유금이 여기 있네. 이러면 이 경유는 오화의 자극을 받겠죠. 아뜨거, 아뜨거 하면서. 그래서 경금은 언제라도 갑을 치려고 하는 태세예요. 갑목 입장에서는 경금을 보니까 이상하게 자꾸 막 이렇게 저렇게 비틀린 세상처럼 보여. 그런데 하필 이 구조에서 강력한 오월의 화기를, 그리고 오술합으로 더 강력한 화기를 자수가 살짝살짝 충으로 건들어요. 그럼 이렇게 이게 성질이 아주 지랄 맞게 되거든. 욱해요. 급해요. 왜냐면 자수에는 폭발력 있잖아요. 뻥. 대한민국 이런 폭발을 해버린다고. 그냥 자수가 없으면, 뭐 임목이 있다면 이건 훨씬 더 안정적이죠. 그런데 화기는, 5월에 화기는 강한 상태에서 살짝살짝 좌우충을 해버리면, 그런데 충을 안 할 수가 없어. 오술이로 끼어 있기 때문에, 협자로 끼어 있기 때문에 자수랑 좌우충을 하기 싫어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적천수, 뭐 적천수 사주에만 보면 좌우충인데, 뭐 형수 송수 손에 자랐는데 아주 성정이 용맹하고 무모하여 호랑이를 때려잡으러 갔다가 호랑이한테 잡혀먹혔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 예, 무모한 거지. 이게 용감한 게 아니라 무모하지.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요 경호가 화기의 자극을 받은 다음에 갑목을 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그죠? 자, 경호년에 장모를 취급해야. 그럼 경호년이 오면, 음? 경호년이 왔어요. 그리고 22세니까 요게 지금 말한 대로 16에서 23세 사이에 아직 들어있죠. 그죠? 그런데 이 구조를 잘 봐봐요. 이제 구조를 사주 팔자 밖에 있는 거 끌고 오지 말라고 자꾸 하는데, 자, 이 구조를 갑기에 봐보면 갑기합이라고 했죠. 그러면 경금이 뭘로 있다고? 협자로 있다고, 협자로. 그러면 이 구조는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갑기, 경, 경, 기, 갑, 다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구조는 분명하게 갑이 이렇게, 갑이 기토를 이렇게 합으로 땡겨 올려고 하는 과정에 반드시 중간에 협자로 끼어 있는 경금한테 어떻게 된다? 두들겨 맞는다. 아까 이거 평관 물상 이야기, 경금 충의 물상 이야기 했었죠? 관제 구설, 송사,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서 갑기합, 그러니까 이거를 노리는 순간에 충으로 두들겨 맞는 거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했는데 도둑질을 안 들통 안 나고 문제 없는 구조가 있는가 하면, 도둑질만 하면 문제가 되는 거지. 이 구조는 도둑질만 하면 문제가 되는 구조죠. 이 무식해가지고 이거 좌우충까지 쓰니까, 무식해가지고 이거 모르니까 계속 도둑질하다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22세의 경우년에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를 이해를 하겠죠. 근데 개유년에 그 술을 먹고 곧 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행의 특징을 잘 느끼셔야 돼. 그게 뭐냐면 자, 보통이 오면 우리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자, 계수가 왔어. 계수가 오면 오호 살인 상생 이러고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오행의 에너지 파동을 이해를 못 하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 거라고. 왜냐? 무슨 말이냐? 계수가 오잖아요. 이 경금하고 유금이 자수에 의해서 그나마 통제를 받아, 물론 여기는 좌우충이 있으니까 문제지만, 통제를 받고 있다가 계수가 오잖아. 그러면 십신으로는 분명히 살인상생이라고 부르지만, 오행의 에너지 파동으로 보면 경금과 오화, 아니 유금이 오화의 자극을 받고 있다가 수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 탄성이 총알처럼 튀어나가 버린다고. 그러면 이때 두 가지 일을 한다고 그랬죠? 목을 치거나 수에 풀어진다고. 근데 이 구조는 바로 옆에서 목을 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게 목을 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경금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기도 모르게 위협으로부터 목숨을 방어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고. 그게 뭐냐면 구타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 딴에는 방어하는 거야.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구타가 되는 거지. 이런 느낌을 이해하려나 모르겠는데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다 보면 이해를 할 거예요. 이게 저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을 때리는 게 방어였다는 거죠.